번째 냉난방 공저전, 이번에 만나볼 기업은 쿨인 드림입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는 지금 설립한 지 5년 차 된 회사고요. 아, 저희는 그 쿨인 드림이라는 의미는 Let it be cooling dream for child에서 그 아이들한테 시원한 꿈을 남겨주자는 취지로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냉매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냉매 회수기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. 5년 전에 또 아이가 저한테 그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냉매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이제 그쪽 건물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 전혀 이런 업체들이 그 알려진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새로 시장을 또 만들고 또 기존에 이제 냉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냉매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에 매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가장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시는 기업 같은데요.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제품인가요? 냉매 그 기계가? 예, 맞습니다. 요 네. 장비는 예 저희가 기존에 그 자동차 쪽에 냉매 회수기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. 그 부분들은 이제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 냉매 회수기가 없으면 냉매 작업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시장에는 그 자동차 메이커를 말고도 일반 카센터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. 한 70~80% 정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데요. 이쪽에 그 냉동 공조 쪽 이쪽에 와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 업체들의 역할들도 작고 또 현재 정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효과도 적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냉매가 버려지는 거는 작은 시스템들에서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50kg 이상 되는 냉매를 사용하는 곳만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관리돼야 될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쪽에 있던 기술을 그 일도 현장에서 해서 철도공사의 그 객차형 냉매를 회수해서 재생하는 장비를 이미 했고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장비는 지금 현재로는 단일 냉매들을 이미 많이 회수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. 혼합 냉매 쪽은 이제 전혀 지금 그 사용 못하고 계세요. 혼합 냉매라는 것은 냉매를 두 가지 이상 섞어가지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냉매들을 얘기하는데요. 그런 냉매들은 실제로 100% 회수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 장비는 장비 사용하기 전에 저 뒤쪽에 보시면 이제 냉매 순도성비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정도에 들어오는 장비들은 이 장비를 연결해서 냉매를 직접 회수를 하면 그 이 안에 그 온도 조절기 뭐 냉각기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0% 회수가 가능하시고요. 그 회수한 냉매를 그 직접 재사용 가능 현장에서 즉시 충전해서 재사용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로 나와 있고요. 그 장비를 저희가 저기 부산 이제 그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업체 쪽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진공 게이지라는 부분을 그 피라니 게이지라는 부분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달았더니 실제로 누설 검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장비 수리하는 부분도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그냥 가압해서 많이 쓰시거든요. 그 일단 컴프레셔라 그러지 냉동기 갖다가 가압해서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가압해서 쓰게 되면 냉동기에 공기를 압축해서 되면 냉동기 안에 물도 들어가고 그 냉동기에서는 그 오일이 나가거든요. 그럼 기존에 썼던 오일하고 이상한 오일이 들어가니까 얘가 섞이게 돼요. 그러면 냉동기가 망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지금 냉매를 그 쓸 수 있도록 지수를 연결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수 그 보충 보급 장치까지는 만들어줘서 그 한 장비로 그 신설된 신규 냉장고에 그 작업도 가능하고요. 수리할 때도 그 기존에 그 냉장고나 이런 데 그 오일이나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현장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된 장비입니다. 아, 작지만 진짜 다양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산업의 니즈를 잘 반영한 제품인 것 같거든요.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. 예, 지금 이제 자동차 공조 쪽에 저희가 그 지금까지 누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. 실제로 그 이제 정부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산업용 냉동 설비의 냉매 관리 뭐 이런 쪽에
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쪽 냉매량을 작게 쓰는 부분도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좀 힘이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그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이 더 지금보다 점점 지금 따뜻해져가지고 좀 살기 어려워질 텐데요. 그걸 좀 더 좀 적게 좀 살기 좋은 그런 좀 세상을 만들도록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산업 전반에 가장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푸린 드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